환청, 환청도 맥락은 망상하고 똑같아요. 망상과 환청은 근본 뿌리가 똑같아요. 왜 생기느냐 하는 심리적인 뿌리는 똑같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와서는 망상과 환청을 무조건 이건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약 먹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망상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뿌리 안 뽑혀요. 약으로 그냥 약만 먹어서 되는 환자는 열에 제가 볼 때 한 2명에서 3명 정도인 것 같고, 열에 7, 8명은 약을 쭉 먹어도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다만 자기가 이 생각을 남한테 말하지 않을 정도 만들어주는 거지, 속으로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더욱 문제는 그 망상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피해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욕구, 좌절된 욕구라든지 이런 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만 가지고는 망상 해결 안 됩니다. 망상에 비하면 환청은 약이 그래도 제가 볼 때 더 잘 듣는 편이에요. 빨리 듣고 더 잘 듣고, 환청은 한 두세 달 되면은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해서 망상은 보통 한 네 달, 다섯, 한 여섯 달, 한 여섯 달 돼야 효과가 나타나고,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도도 다른데, 환청은 열에 한 제가 볼 때 일곱, 여덟 명 정도는 약만 먹으면 환청 떨어져요. 그런데 열에 한 두세 명이 약만 가지고는 끝끝내 환청이 안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 환자들 약으로 환청을 없애려고 하면 완전히 약으로 푹 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환청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단지 환청이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약으로 푹 절여버리면 사회생활을 못하잖아요. 완전히 길을 못 쓰니까 그렇게 됩니다는 것이고요. 정이 약으로 환청을 해결하고 싶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클로자핀으로 바꿔보십시오. 다른 10년 세월을 환청이 안 떨어지다가 클로자핀으로 약 바꾸고 떨어지는 경우들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환청 문제 때문에 와서 상담할 때 클로자핀으로 바꿔보라고 권해서 성공적이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고 해서, 클로자핀은 클로자핀이 탁월하게 효과를 다른 약들에 비해서 보는 게 하나가 환청, 또 하나 환자의 폭력 행동이 심할 때, 또 하나가 자살 위험이 있을 때, 이때는 클로자핀이 딴 약보다 훨씬 유리하다 하는 것이죠. 대신에 클로자핀의 단점은, 클로자핀의 강점은 그 이외에도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이 클로자핀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이 뻣뻣해진다든지 떨린다든지 이런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게 클로자핀이고, 그래 클로자핀이 이런 강점이 있는데, 대신에 클로자핀의 가장 큰 단점은 진정작용이 가장 심한 약이라는 거예요.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 중에는 진정작용이 가장 심해요. 그러니까 약 먹고 나서 왜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오후까지도 정신이 몽롱하다,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몸이 축축 처진다, 일할 의욕이 안 난다, 뭐 이런 진정작용이, 이게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클로자핀 먹고도 뭐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면 진정작용 거의 없는 환자들도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진정작용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때는 클로자핀을 위한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청 경우의 이야기는, 환청을 만약에 약으로 잡고 싶으면 클로자핀으로 바꿔보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고, 클로자핀으로 바꿨는데도 환청 안 잡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약이 아닌 다른 방법이 병행돼야 되죠. 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심리상담, 그 다음 가족들의 지원,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이죠.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런데, 이거를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약만 가지고 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게 약에 심리상담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 가족 지원, 가족들의 정서적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가족들의 정서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려면 다시 가족 교육이 필요하고 또 가족 상담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심리적 뿌리는 똑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인정할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내 게 아니라고 배척하는 게, 이게 환청의 기본 문제예요. 환청에서는 그렇게 보자면 뭐 어차피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 내지는 좌절된 욕구들, 이게 망상의 뿌리고 환청의 뿌리인데 약간 다를 수도 있죠. 환청은 보면은 내게 아니라고 배척하는 데서 오는 문제고,
사실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나 이런 게 내가 성적 충동이 계속 올라오는데 내게 아니라고 배척하게 되면은 성적인 말이 나한테 들리는 거죠.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 것이고 망상은 그런 어떤 자신의 욕구를 결합시켰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아까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등등 이런 것들은 내가 현실 생활에서 충족되지 않는 나의 욕구를 망상 속에서나마 실현하는 방법으로 그게 증상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 밑바닥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좌절된 욕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환청에 대해서 제가 논문 한 편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국제환청연구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연구진 14명, 국제학회예요. 환청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이죠. 영어 제목으로는 Psychological Therapies for Auditory Hallucinations, 괄호 열고 Voices, 괄호 닫고 Current Status and Ke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환청, 괄호 열고 목소리, 괄호 닫고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 그래서 부재로 현황과 향후 연구의 핵심 방향이라고 하는 이 논문이 하나 크게 길지 않아요. 한 20쪽짜리인가 되는 열몇 쪽짜리인가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 환청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 환청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법은 주로 행동치료법이었는데 이완훈련이라든지 목소리 촉발자극에 대한 점진적 노출, 목소리에 대한 행동적 반응과 관련된 환경적 수반관계의 조정, 혐오치료법 뭐 이런 것이었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이것이 행동치료법에 기반한 대처전략법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어폰을 사용해서 감각 입력을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등 이런 방법들 내지는 당시에 많이 권했던 게 회피전략.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라. 환청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라. 뭐 등등 이런 전략들이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추천이 됐지만 오늘날에 와서 보니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할 뿐이에요. 환청이 들릴 때 계속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든지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등등 하면 그 순간에는 안 들리는데 어차피 뒤에 또 혼자 있을 땐 들린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와서 이제 정신병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목표는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병적 경험들에 대한 적응적 이해를 개발하도록 돕고 고통과 기능 방해에 관한 평가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는 보자면 목소리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목소리의 정체성과 힘 그리고 의도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고통과 우울 그리고 명령 환청에 대한 복종과 같은 문제적 반응들을 예측한다.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의 힘을 과도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 나가서 죽어. 내가 네가 내 이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 가족들 몰살시킬 거야. 이러면 겁에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에 저항을 못하고 쩔쩔매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 인지치료에서는 한편으로는 목소리가 정말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하도록 했느냐면 예를 들자면 목소리가 자기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릴 때 그럼 역으로 내가 목소리한테 요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럴 힘이 있다면 네가 내 팔을 한번 들어올려봐. 그럼 목소리가 못 들어올리죠. 그럼 목소리가 뭐라고 변명을 하겠죠. 나는 너의 그따위 말 같지 않은 명령은 듣지 않을 거야 라든지 등등 하는데 어찌됐건 내 팔을 들어올려봐 했을 때 못 들어올 목소리가 갖다가 팔 하나도 못 들어올리는데 지가 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치료에서는 기본 전략이 크게 보면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소리의 힘이 목소리가 과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목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통제감을 되찾게 해줄 수 있겠는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데 또 다른 예로서는 뭐 환각초점통합치료라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예로는 국내 번역판이 이거 인지치료 목소리에 대한 환청에 대한 인지치료적 접근의 책 한 권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 게 고통스러운 환청 극복하기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소제목으로 보면 환청의 이야기, 자존중감과 환청, 환청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환청에 대처하기, 환청에 대한 믿음 바꾸기, 낮은 자존중감과 고통스러운 환청 극복하기, 환청 및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바꾸기, 앞으로 나아가기, 보호자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자, 요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는 크게 봐서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대한 환청, 환청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목소리라고도 하는데 이 목소리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법의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목소리 자체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에 대한 본인의 대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환청을 갖게 되는 뿌리가 자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자존중감이 높아지면 환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해서 자존중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환청이 생긴다. 대인관계를 개선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환청을 다루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인지행동치료의 전략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환청 및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 바꾸기.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런데 현실과 망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현실과 환청이 같이 겹쳐 있다. 이런 것인데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망상에서도 반복이 돼요.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환청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또 환청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망상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그러니까 만약 현실에서 비주장적인 사람은 망상과 환청 속에서도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면 망상에서의 인간관계도 개선이 돼요. 망상에서 절절매는 위치에 있다가 조금 더 길을 가펴지는 것이고 환청에서도 좀 더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망상 속에서 자신의 대처 방법이 바뀌고 자신의 대처 자신감이 증가되면 현실에서의 대처 자신감도 증가돼요. 환청 속에서의 대처 자신감이 증가되면 망상에서도 증가가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현실에서의 대인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뒀더니 환청도 결국은 나아지더라. 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환청도 망상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제가 권하는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보충하겠지만 무조건 망상도 잘 들어줘라. 환청도 잘 들어줘라는데 잘 들어주다가 보면 잘 들어주고 자기 노출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그런 당사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비밀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안에서 골마섭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를 노출해야 되느냐? 본인이 나 이건 죽어도 말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꺼내서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실제로 우리 당사자들이 비밀이 많아요. 왜? 우리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는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 이 말 절대로 못해.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내라라고 이제 자꾸 격려를 해줘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자꾸 털어놓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다가 보면은 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좋아집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치료법들 간의 전략의 하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는 지금 아직까지 망상을 직접 안 다룬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다른 치료법은 망상을 직접 다룬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만 여기에서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이것이 현실에서의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간에 같이 움직인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90년대 이후에 와서 오늘날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자, 나열하자면 하나가 인지행동치료법 쓰고 있다. 또 하나가 수용접근법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수용전념치료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수용전념치료는 어떤 면에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인다. 요게 이제 수용인데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수용 접근법에서는 흔히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게 이제 접목이 같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명상, 윗바사나, 윗바사나 마음 챙김, 우리가 마음 챙김 훈련법, 마음 챙김 명상이라 하잖아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윗바사나예요. 우리가 명상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명상은 통찰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 명상이 있어요. 통찰 명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절에서 하는 90% 이상이 간화선이거든요. 간화선인데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통찰 명상이 집중 명상법이다. 한 가지 이상에 집중하는 집중 명상법이거든요.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한테, 환자들한테 명상시키지 마라. 더 안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집중 명상법, 통찰 명상법, 이거 시키지 마라라는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두 잡지 마라. 간화선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 이게 화두라든지 간화선은 원리가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붙들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 생각만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만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나중에 되면 거의 돌기일보 직전까지 가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가지 고민을 쭉 하라고 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이제 나중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화두를 붙들고 진짜로 내가 도에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거기에 죽으라고 집중하면 나중에 좀 사람이 완전히 이제 남들이 볼 때 완전히 거의 돌 환자, 신체적으로 몸이 다 망가져요. 몸 다 망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피폐해지는 상황까지 가서 완전히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요. 실제로 미치는 사람도 많아요. 간화선 쪽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깨달음이 팍 터진다는 거예요. 요게 간화선의 원리예요. 사람을 모순의 극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명상법 쓰지 마라 이야기고, 그럼 무슨 명상법을 해야 되느냐? 관찰하는 명상을 해라. 좀 더 쉽게 표현은 그냥 우리 이야기 쉽게 호흡 명상이에요. 그냥 내 호흡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모든 들어오는 소리 들을 거 다 듣고 지나가는 생각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어느 것에도 매이지 마라. 요게 관찰 명상이에요. 그런데 요 관찰 명상법이, 그러니까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하는 용어가 윗바사나예요. 그 윗바사나라는 용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마인드풀니스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다시 가지고 들어와 번역하면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와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윗바사나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불교적인 관점에서 불교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심리학 출발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수용,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자면, 수용과 마음 챙김 접근법은 신념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CBT는 신념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잖아요. 신념 변화에 초점을 두는데, 수용과 마음 챙김 접근법은 신념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내적 경험과의 관계 변화, 즉 탈중심화된 관계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목소리와 생각 그리고 감정을 지나가는 사건을 대하듯 내버려 두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한다. 이렇게 하면 목소리에 대한 신뢰 가능성이 저하되며 목소리를 비동일시하고 목소리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CBTP는 목소리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변화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수용과 마음 챙김 접근법은 신념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탈중심화된 관계를 하면 된다. 신념을 변화시킨다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목소리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목소리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나? 목소리한테 과연 그럴 힘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붙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니야라고 이게 바뀌도록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탈중심화된 관계라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증상을 중심에 두지 마라. 잡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망상과 환청만이 아니라, 이건 매우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수용 중심 접근법.
저도 이 보면은 증상, 우리 가족분들이나 전문가나 당사자들한테 수용을 무중하게 강조하거든요.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병이 발병하면 대부분의 가족들 화들짝 놀라서 증상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이거 문제가 되니까 이거 찾아내서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전문가도 이거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자세라면 불안, 당사자들도 막 불안에 쩔쩔매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불안을 없애야 되겠다. 불안을 없애려고 불안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가 불안하지 않은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경우 허다하게 많아요. 불안하지 않게 오늘 하루를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것. 우리 환청 듣는 당사자들 환청 듣지 않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당사자들 허다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증상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으면 그 증상으로부터 절대 못 벗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안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삶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불안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는 거예요. 환청 안 들으려고 기를 쓰는 삶은 환청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삶의 중심에 그걸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당사자를 도와주려고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증상만 관찰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또 무슨 문제 행동을 안 보이나 계속 증상을 관심에 초점에 두고 환자를 바라보고 환자를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상이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삶이 그의 삶이 또는 가족들의 생활이 다 증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증상을 삶의 중심에 되게 되면 다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된다. 그냥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안 돼, 안 돼, 안 돼로 가면은 작은 문제도 점점 더 커진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별 문제 될 게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증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비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증상이 메꾸고 들어온 겁니다, 이야기예요. 그럼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죠.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삶의 목표. 내지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이면 나의 신앙생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바람, 이런 것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증상이든 뭐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설사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낳는 과정에서도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자리 잡던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자리 잡으면 그다음부터 설사 재발을 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 또 간다는 거예요. 별로 그때부터 증상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병 치료를 해나가는 데에서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병의 증상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킬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증상을 가지고도 생각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병 없애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없애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관찰할 때에도 제가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제가 얼마나 많이 웃나 지 스스로가 오늘 하루 오늘이 어제보다 내지는 한 달 전보다 지금 더 즐거워하고 있나 더 행복해하고 있나 더 만족해하고 있나 하는 그의 삶의 그 즐거움과 행복, 만족 이거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끔 하루하루의 삶을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살겠다는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끔 하면 점차 증상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 중심적인 자 아무튼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없애려 하지 말고 뭐 그럴 수도 있지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의 불편한 감정, 불안한 감정, 우울한 감정, 화나는 감정 없애려 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내가 어떻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이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칠라 하고 어떻게 할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품어주고 안아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고, 가족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쩔쩔매는 당사자의 모습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탈중심화된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그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건 대하듯, 그러니까 불안해도 참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 5분, 10분 되니까 지나가더라. 길어야 1시간, 2시간 되니까 지나가더라. 지나가더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건 두렵지 않아요. 환청도 들리는데 지나가더라를 경험하게 되면 환청이 들리나 보다 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수용 중심적 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기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읽기만 하다. 경쟁 기여 훈련은 심상을 활용하여 비판적인 목소리 내용과 불일치하는 긍정적인 기억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목소리가 사람을 비난하고, 넌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뭐한 놈이야 등등 하면, 아니야, 나한텐 좋은 점이 많아 해서 자기가 성공했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비난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이미지, 자신에게 대한 좋은 이미지, 좋은 성공 경험 같은 거를 찾아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기억에 완전히 세뇌시키려고 박아 넣으려고 계속 반복시켜서 집어 넣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거를 집어 넣으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경쟁 기억 훈련이에요. 이런 방법이죠. 그다음에 자비심 훈련. 자비심 훈련은 사회적 다독임과 자기 다독임을 담당하는 뇌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되면 적대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위협 시스템이 조절될 것이라는 믿음하에, 가정이라는 소리예요. 믿음하에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기 자비와 타인에 대한 자비를 증진시키는 훈련을 실천한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감사 훈련 같은 것도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든지 자비라든지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는 문구들을 적어서 계속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전하는 문구들을 적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불교든 성경이든 뭐 거기 있는 문구를 그냥 활용해도 좋고 자기가 그냥 지어내도 좋아요. 그래 계속해서 그 왜냐하면 이런 자기가 자신에게 사랑을 전하는 문구들, 타인에게 사랑을 전하는 문구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요. 이것이 나에게 퍼지고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거를 저기에서 저렇게 어렵게 말로 설명하는 거, 뇌 시스템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비심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생성 아바타 치료라고 해서 요새 이제 컴퓨터 뭐 AI도 있고 등등 하니까 컴퓨터가 환청 역할을 해주고 환청에 반박하는 역할도 해주고 등등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다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과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 그래서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환청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이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인터보이스라는 용어도 가끔 나올 거예요. 인터보이스는 뭐냐면 전 세계 이 목소리 듣기 운동 본부들의 협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들의 모임을 인터보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이것은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그다음에 유럽,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미국으로 확산되고 지금은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목소리 듣기 운동 지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면은 엘리노어 롱든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내 머릿속의 목소리라고 치면 나와요. 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요거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셔요. 유튜브에 내 머릿속의 목소리, 엘리노어 롱든인데, 저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엘리노어 롱든이
석사 학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앓으면서 결국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해서 석사 학위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이 유튜브 찍고 나서 이후에 공부해서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박사 과정 해서 지금 박사 학위를 땄죠. 박사 학위를 땄고, 그 다음에 콜스텐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자, 이쪽 그룹에 크게 보면 마리우스 롬이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하고, 그 다음에 샌드라 애셔라는 사람이 이 목소리 듣기 운동에 처음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콜스텐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엘리노 롱둔 쪽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라고 해서, talking with voice라고 하는 치료법을 하는데, 목소리를 불러내서 목소리하고 상담자가 목소리하고 대화를 하는 치료법을 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 라인을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지금 이 엘리노 롱든이나 콜스텐스가 취하는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목소리를 불러내서 내가 목소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는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고, 아무튼 이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 쪽에서는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정신병이나 그런 거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목소리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 목소리가 들리면, 환청이 들리면 환자들이 안 들으려 해요. 어찌됐건 안 들으려 하고 막 환청이 들린다고 화내고 등등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하면 효과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려 해야 된다. 목소리가 왜 들으려고 해야 되느냐. 심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속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 목소리는 표면적으로 얼핏 보면 본인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의 목적이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것이다. 즉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너 지금처럼 살지 마라. 지금처럼 사는 건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소개해 줬던 책 있잖아요. 아르뱅 뭐 하는 노르웨이 작가가 쓴 그 책에도 보면, 그 친구가 환청을 억수로 열심히 들었는데, 그 친구가 들은 환청 중에 가장 강력한 환청은 선장의 목소리, 자기가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자기를 나무라고 뭐 하고 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다 지나서 자기가 지나고 보니까 그 목소리조차도 결국은 자기를 도와주려는 목소리였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요 영상 보고 강의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받을게요. 한 10분간 쉴게요. 방금 봤던 그 동영상이 우리 일본 베데레 집에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보면은 특징적인 게 몇 군데가 있죠. 하나는 환청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하죠. 그래서 저기에서 환청씨라고 존칭을 붙여주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환청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우리 환청이 내가 지한테 반말하면, 당사자들이 내가 지한테 반말하면, 환청한테 반말하면 환청도 반말을 해요. 내가 존댓말을 쓰면 환청도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환청하고 절대로 싸우지 마라, 환청한테 화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상당수 당사자들이 보면 환청을 막 안 들으려고 하고, 환청이 들리면 막 속으로 막 화내고 때로는 막 소리 지르고 환청하고 막 싸워요. 환청한테 막 욕하고, 내가 환청한테 욕을 하면 환청은 나한테 더 심하게 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싸움을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환청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환청이 설사 나한테 반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정중하게 존댓말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환청도 반응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환청을 상대로 주장훈련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장적인 방법이 있고 비주장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비주장적인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침묵하는 거, 입 다무는 거. 당하면서도, 환청한테 당하면서도 상당수 환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살거든요. 이게 비주장적인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 요거 비주장적인 방법이에요. 주장적인 거는 내가 속상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하니까 내가 속상하다, 나 화난다, 힘들다, 내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청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환청을 상대로 해서는 주장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당사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비주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환청 속에서도 비주장적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환청의 목소리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연습 상대냐는 거예요. 목소리를 상대로 내가 만약에 실제 사회생활에서 이웃사람이 내만 봤다 하면은 이 바보 같은 놈아 나가 죽어라 이거 해 저거 해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해줄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할까를 생각해서 내가 내 할 말을 따박따박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바꿔내면 이게 환청을 상대로 내가 대인관계 연습을 하면 주장훈련을 해서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이게 사회생활에서도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습 상대로 생각해라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베델의 집에서도 자 환청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생각하고 씨라고 존칭을 붙여주고 대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아무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인터보이스에서도 역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인터보이스는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을 하는 단체고 1980년대에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 마리우스 롬 교수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 네덜란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목소리, 보이스라고 한다. 환청이라는 용어 속에 이미 전문가들의 편견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목소리라고 한다. 목소리를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는다.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인터보이스에서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목소리의 촉발 요인이 뭐 있느냐. 자, 불안전감, 두려움, 공격성, 자신의 성적인 느낌, 타인의 성적인 느낌, 통제감 상실 또는 어떤 상황, 통제감 상실 느낌에 직면할 때인데 예로서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낯선 사람과의 만남,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 다른 사람이 화가 나 있다 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피로, 몸이 피로할 때, 엄청 피곤하면 보통 사람도 내 몸이 엄청 피곤하고 지치면 환청 듣고 환시 보고 다 해요. 이거 낯선 경험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힘을 얻을 때, 이때는 좋은 환청이 들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목소리 촉발 요인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본인의 대처법이 수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방법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거의 70에서 80%가 목소리를 무시하기 방법을 쓰더라. 분산,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회피 전략이고 좀 더 그럴듯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걸 자극, 분산 기법이라고 해요. 자극 분산 기법이라고 해서 이게 1990년대까지 1980년대, 90년대에 환자들한테 권하던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라. 목소리가 들리면 즉시 음악을 들어라. 창문을 열어라. 뭘 해라. 등등 이렇게. 이게 분산 기법인데 주의 분산 기법. 주의 분산 기법이죠. 주의 분산 기법인데 이건 대표적인 회피 전략이라고요. 피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저도 그러니까 처음 가족 교육을 시작할 때 90년대 초반에 90년대 동안 그렇게 가족 교육에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2003년도에 내가 전엔 정식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아니지만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그 분산 기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 분산 기법을 쓰라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후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인터보이스 자료들을 접하고 공부하고 실제로 그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하면서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의 분산 기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신과 의사든 심리학자든 뭐 상담하는 사람이든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95% 이상이 주의 분산 기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환청 들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음악 들어라. 가만히 듣지 말고 몸 움직여라.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비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들도 그렇게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야기고. 자, 그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당사자들이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쓰고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선택적으로 목소리 듣기 하는 당사자들이 있더라. 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욕하고 나무라고 지시하고 이런 목소리는 안 들으려 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거는 효과적이라는, 이건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당사자들이 안 배우고 하지만 자기 칭찬하는 목소리는 열심히 들어라 이야기고, 그 다음에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기, 안 배우고도 목소리한테 질문하고, 앞에 베델의 집에서도 드디어 어느 날인가 목소리한테 질문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대답하잖아요. 목소리한테 질문하고 목소리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 요것도, 요건 뭐냐면 목소리가 하루 종일 짓거려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그럼 내가 목소리한테 정중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짓거리니까 내가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하자. 저녁, 낮에는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저녁 8시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서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1시간만 대화하자.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가 또 낮에 짓거리면 우리 8시부터 9시까지 대화하자. 8시부터 9시까지만 대화하자. 요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목소리에게 내가 요청을 하면 목소리가 그 요청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사람하고 약속 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고 뭐하고 계속 나를 붙들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 내가 저녁에 놀아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인터보이스 쪽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 목소리에 특정 시간을 부여해라. 지금처럼 하루에 대화 나누는 시간을 정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에게 말 대꾸하라.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고만 있지 마라. 부당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나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 나는 형편없는 놈이 아니야, 이렇게 말 대꾸하라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말 대꾸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형편없는 놈이라고 말하지? 증거가 뭐야? 근거가 뭐야?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자신의 성공 경험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놓고 취급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당하게 비난할 때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 질문도 하고 말 대꾸해라. 그 다음에 한계를 설정하라.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계를 설정해라. 그 다음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단지 듣고만 있지 말고 열심히 적어라. 열심히 적어야, 왜냐하면 저도 적으라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적고, 일단은 적고, 나중에 적은 다음에 이걸,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꾸를 할까? 주장적인 나의 대꾸 방법을 찾아서 적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수학 문제 풀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적는 연습을 해야지 돼요.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고, 거기에 대한 나의 답변을 찾아보고. 이거 목소리를 적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누구든지 내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가타부타 없이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 그랬나 그랬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라고 하는, 상담자면 상담자가 잘 들어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동료들 중에서 잘 들어주고 주는 사람도 좋고, 누구든지 간에 엄마가 잘 들어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또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목소리가 하는 말을 남김없이 까발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해라. 아무리 성적인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을 그대로 털어놔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하고, 목소리가 흔히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 소리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거 절대로 누구한테도 하지 마. 너 만약에 하게 되면 내 너 가만히 안 둬.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을 말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목소리도, 자기가 목소리가 말을 하면 족족 다
공개 방송이 된다 생각하고 목소리가 말 함부로 못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목소리가 하는 말을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다만 싸우는 방법이 아닌, 주장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고, 목소리가 타협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정리해 볼 때 환청을, 목소리, 환청에 대처하는 방법이 환청을 당사자의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속마음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고, 가족들도 당사자가 환청 이야기를 하면 아, 저게 속마음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당사자의 내면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족과 전문가는 당사자 스스로는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이 우리가 망상을 설득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당사자에게 그건 네 속의 소리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건 소리, 사실은 윗집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윗집에서 말한다. 누가 말한다. 등등 이렇게 다른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자기 속에서 이야기라고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네 마음속 이야기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윗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아 그러냐. 그랬을 때 네가 그럼 뭐라고 대꾸를 할래.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꾸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청이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물어줘야 된다. 친구한테 욕먹고 와서 씩씩거리면 그 상황,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욕을 하느냐 우리가 자세히 물어봐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 해야지 되죠. 환청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줘야지 된다. 그 기분을 이해해주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 우리 가족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먼저. 요거는 와해, 와해고. 자, 망상, 그래서 망상과 환청에 대한 결론이 뭐냐. 자, 망상도 제가 잘 들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환청도 잘 들어줘야 된다라고 했고, 예, 그런데 원리가 같지만 사실은 다루다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줌 강의로 8회기 해서 이제 망상반은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9시 2시간은 망상반을 8회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환청반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2시간 해서 환청반을 운영하는데, 이걸 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 처음에 같이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분리하기로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면, 이게 이제 망상반은 해보면, 망상반은 주로 당사자는 등록하는 당사자가 별로 없어요. 몇 명 있긴 한데 주로 가족이 등록하죠. 왜? 당사자들은 자신의 망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망상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이런 교육을 들으려 안 하거든요. 가족들이 답답하니까, 발딱뜨겠으니까 가족들이 주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애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게 망상을 마치 제2 망상이라고 제2외국어 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태국어로 뭐라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다만 못 알아듣지만 다만 음성의 톤은 알아들어서 이런 건 알아들어서 아주 화났나 보다, 아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가족들 입장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망상에 대해서 그 망상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 망상이 뭐를 말하는 건가. 망상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당사자들의 망상이 허투루 그냥 내가 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의,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런 여러 표현들이 다들 의미가 있어요. 다들 그 줌 상담으로 망상만 할 때 하나 나왔던 망상이, 자기가 사는 세상이 원뿔 형태의 피라미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층층이 피라미드 구조인데, 자기가 이 원뿔 세상의 피라미드 원통이 도는 세상 속에 갇혀 있는데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 자기 자신의 이건 망상이나 그런 이미지를 표현했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그 이전에 상담할 때 제가 어떤 당사자한테 들었던 이미지는 자기는 상자 속에 몸이 구겨져서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 사람들마다 그런 느낌들,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삶의 이미지가 허허벌판에서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다. 허허벌판인데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런 젊은 시절에 제가 30대 때 그런 이미지로 내 삶을 생각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자신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망상 이야기, 아까 원뿔 형태 피라미드 세상 이야기는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자기가 동네에 사는 폐지 줍는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오다가 침을 퇴하고 뱉는 장면을 보고 자기는 위에서 자기 빌라에서 담배 피우면서 보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오면서 침을 퇴하고 뱉는데 그때 제 강의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망상이 생겼던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망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가 꿈꾸면 상징이잖아요. 하나의 상징인데 그 속에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다가 보면은 그게 풀려나가는데 여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는데 잘 들어서 내가 아하 하고 이해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스스로가 아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지 되고, 그래서 망상과 안정을 없애려 하시면 안 되고 그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통로로 삼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격려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무조건 하고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격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만 열면 무조건 와 이거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가 욕을 하고 나오더라도 가족들한테 막 화부리고 소리 지르고 전문가한테 와서 막 욕을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되고 고쳐주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고쳐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못 고쳐줘요. 길이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쳐주겠다는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 친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무조건 나는 모른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저스의 입장이 비판단적으로 돼야 된다. 모른다로 전제. 나는 모른다. 답은 지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래서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청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 관계가 변해야 된다. 이건 망상에서도 이야기했죠.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 가족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해야 된다.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이 변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전학을 한다, 직장을 바꾼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상과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망상 환청까지 했는데 뒤에 요거는 도저히 다룰 시간이 없네요. 와해된 언어라든지 뭐 또 와해된 행동이라든지 또 음성 증상이라든지는 요거까지,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뭐 쭉 읽고만 갈 수도 있지만 읽는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도 아니고, 요거 제가 동영상으로 전부 다 올려놔놨거든요. 동영상도 한 편이 아니에요. 여러 편씩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올려져 있고 환청도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망상, 환청,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또 다 어떻게 할 건지 올려져 있으니까, 오늘 공부했는 데에서 또 전구기 증상, 아까 했던 뭐 부수 증상 이야기들 이런 거 다 동영상이 다 올려져 있으니까 오늘 했던 강의에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오늘 강의하지 못했던 음성 증상이나 와해 증상은 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배정규만 치면은 몇 개 쫙 뜨니까, 예를 들어서 와해 증상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배정규 와해된 언어 치면은 탁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색해서 유튜브를 보는 걸로 고려하시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 한 30분 받고 끝내는 걸로 고려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